NX라는 종목인데요. NX, 이게 네. 가구 업체입니다. 네. 주방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지역 그 해외 법인을 좀 설립을 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대규모 공장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유통망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가구 그리고 렌탈 정수기 사업까지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국내 가구 업체 들은 그렇게 여건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언급드린 대로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서 경기를 부양시키지는 않겠다. 네. 그것은 앞으로도 이제 부동산 규제책을 계속해서 쓰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테리어 업체도 업황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요즘에는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업체가 이 리모델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박진규 신임 회장이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2세 경영이 또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세 경영이든 3세 경영이든 이렇게 총수가 젊은 사람으로 조금 바뀌게 되면은 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같이 이제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신규로 이제 취임하는 대표는 기존 거를 그냥 무난하게 이어나가길 바라는 대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왔으니까 네. 이제 뭔가를 이제 추진을 해서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번에도 브랜드 가치 구축이라든지 뭐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위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JN 케이터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드렸지만 네. NX는 현재가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1,500원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아까 오전장에 거래가 살짝 붙으려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요즘에 변동성이 컸어요. 뭐 장대 양봉도 나오고 윗꼬리도 나오고 그래서 끼는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1,500원대 현재 주가에서도 매력적이라고 보니까 손절가만 한 마이너스 3에서 5% 짧게 잡으시면 단타로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